일단은 제가 상호형 문제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제점? 예. 너무 특별한 척해요. 너무 약간 천재 호소인이야. 씨발. 아니 어렸을 때 뭐 트라우마였어. 바보라고 놀림받았어요. 아 뭐 이상 갑자기 유튜브에서 뭐 하나 보고 와. 그리고 혼자서 이제 천재인 척 나 깨달았다 지금 치거든요. 기본기가 쓰레기예요. 남들과 다른 척, 특별한 척. 어차피 형 못 따라해 지금은. 한 5년, 한 3년 정도 더 하면 놀려볼 수 있다. 슈퍼! 돌아오셨군요 스승님. 오랜만입니다 스승님. 네. 다 왔습니다. 다이아 3을 찍었다는 건 들었거든요. 그때 세 달 전에 다이아 4였는데 아니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아 근데 그때랑 많이 달라요 스승님. 저희가 그때 몇 판 때 왔죠? 그때 플래티넘 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복구했던 시즌인데. 그때 울면서 찾아왔잖아요. 롤 못 이기겠다. 아 맞죠.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옛날을 과거를 돌이켜보면 네. 제가 아예 디테일이란 게 존재하지 않을 때 정글 디테일이 아예 없을 때고 지금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죠? 제가 이제 좀 이제 지도자의 길을 약간 준비하고 아 아니 비웃네. 아니야. 진짜 그 아, 예. 연락도 왔어요. 프로팀 유명한 아. 프로팀에서 생각 있냐고.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유튜브도 네. 이렇게 강의 컨셉을 하고 있잖아요. 아 맞죠. 이거 많이 봐요 사람들. 요즘 좀 코칭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네. 저의 약간 이 프로젝트를 똑같이 따라온다. 재능이 있으면 보통 한 빠르면 3일 진짜 약간 초 S급 재능들. 네. 보통 평범한 재능이 한 7일 정도 걸려요. 아 평범한 재능이면 7일. 그러니까 상황을 롤도 많이 했잖아. 네네네네네네. S급 게이머의 재능을 좀 쭈엠프로 파고 싶다. 네. 그럼 이제 저의 코칭대로 따라오면 3일. 3일? 3일. 그럼 3일 동안 저 그냥 마스터를 직접? 아니 그거는 이제 특별 재능이 있는 사람. 특별 재능.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니 근데 안, 저 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모르잖아. 아니, 안 까봤잖아. 까봤어요? 일단은 제가 상호형 문제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제점? 예. 너무 특별한 척해요. 너무 약간 천재 호소인이야. 씨발. 아니 1 더하기 1은 2 해놓고 나 천재 아니야? 님들 나... 어렸을 때 뭐 트라우마였어. 이렇게 천재 바보라고 놀림받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천재 호소를 하지? 아니 진짜로. 그리고 약간 너무 이 빈수레가 요란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존나 시켜. 진짜 거의 조금 잘해놓고 막 엄청 대단한 거 한 것 마냥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돼. 저 진짜로 저를 진짜 하대해주세요. 아, 나 진짜로 저 다 모든 걸 배운다는 마인드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네. 수많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롤 배워봤는데 네. 나 진짜 아니, 내 서 선생님만큼 나에 대한 진심을 네. 가진 사람이 없었어. 아니 그러면 그거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뭐죠? 뭐 이후 뭐 보복이 들어온다거나 아 없어. 네. 아예 진짜 없어. 없어요? 아 절대 진짜 없어. 나 진짜 네. 이제 배우고 싶어. 막 정치적 보복이 들어오거나 뭐 그런 건 없어. 아니야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아니 뭐 확실하게 약속해주셔. 나 진짜 아 저는 제가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막상도 네. 말했지만 제가 이번 T1이 우승을 했잖아요. 네. 부마유씨 스토리를 봤단 말이에요. 부마유씨 유튜브 봤죠? 봤죠. 부마유씨가 걸어온 길. 내가 이걸 보고 T1이 우승하면서 감동이 밀려와요. 왜? 나 그의 스토리를 아니까. 그쵸. 이걸 보고 느낀 점. 아 내가 아프리카의 부마유씨가 그러니까 100이면 100 이상호의 정글을 무시할 때 난 지금 갈고 닦아서 힘든 시간 보내서 결국 증명을 한다면 그치. 지금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네. 지금 이 두 달이 제일 중요해요. 형 롤 인생에서 지금 전 일단은 서돌 선생님께 저는 일단 달라진 모습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달라진 정글링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서 선생님께서 이거 솔직히 니신이 이제 스페셜리스트잖아. 제가 정글링 자체를 네. 많이 연습했습니다. 디테일 보시면은 이놈 정글 좀 칠 줄 아는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근데 이게 큰일 났다. 왜요? 너무 이 디테일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디테일에 집착해 있어. 자. 정신이 말하는 게 디테일이 없다. 아니, 한번 끝까지 보고 얘기하세요. 몇 초 나오는지. 제가 리신을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맛있게 맞추고 있어요. 진짜 아니 이제 돌고 아니 뭐 아직 뭐 아니 다 돈 것도 아니고 이제 반 돌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를 보면 약간 열을 안 나야 되나? 내가 해결하겠어.
만약에 실력이 가늠이가 딱 보면 제가 이게 사실 이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아까 루시드 리플레이를 보다가 이걸 배웠거든요. 이때 끌어먹기요? 이런 거 쓰세요? 분명히 쓰죠. 이거는 칼 먹었어요. 칼 죽어요? 아니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지금 큰일 났다. 두 번째 증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예 할 줄 하나도 할 줄 몰랐던 그 콤보들. 아 진짜 이거 아니 아니 피고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보실래요? 피고 자 자 아니 왜요?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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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기괴한데? 아니 왜요? 손가락 움직임이 아니 왜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약간이 너무 아 이제부터 앞으로 다른 그 다른 영상 보지 마세요 성우형. 어차피 형 못 따라해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스텝을 밟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야 돼. 왜 상호형이 아, 네. 그 티어 폭이 큰 줄 알아요? 아 왜요? 에메랄드 막 사까지 떨어지고. 네. 기본기가 쓰레기예요. 그리고 아니, 너무 이상한 걸 하나 영상을 봐. 그리고 혼자서 이제 천재인 줄 나 깨달았다 지금 치거든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좀 천천히 싸우면서 올라가야 돼. 싸우면서 남들과 다른 척, 특별한 척 그런 결핍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플레이도 싹 다 잊어야 돼. 머릿속에서 잊었어요. 네, 다 포맷 시켜야 돼. 이때까지 형이 알던 롤은 롤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하나씩 그럼 처음부터 아 재능을 테스트를 한번 하신다는 거죠. 그런 테스트를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호형 게임 안 본 지 한 2주 돼가지고. 예. 네. 아, 일단은 큐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망이 없으면 가망 없다고. 되는 게 없다는 힘. 아 진짜 냉정하게 말해주세요. 아무리 명의가 와도 못 고치는 지는데 어떡하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 알았어. 아 제대로 보여드려볼게요. 네, 볼게요. 아 제대로. 아 나. 아 물. 아 물. 아 물을 태워. 물을 안 가. 맞구나. 에너지 드린 거. 아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 봐봐. 롤을 몇십 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전업인데 마스터를 못 주냐 병신이야. 아무리 포변했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찍어야 돼 무조건.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네. 한번 진짜 선생님께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돌고 돌아서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결국에 날 부르겠다라는 걸. 이유는요? 예? 이유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다른 정글들 AL도 많이 나가고 저는 좀 이제 전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죠. 지도자의 아, 길. 진짜 너무 비웃는데? 지도자 아, 게임 시작하면 뒤졌다 상호 진짜. 지도자 어서이세요? 예? 지도자 어서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그거죠. 크루 게이머 때 목표해친 꿈을 이제 내가 코치로 대신 이루겠다. 네네. 약간 손흥민 아버지 같은 마인드. 제 모든 디테일 다 살.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살리면서. 그 디테일을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냥 지도자의 길을 걸어지니까 아니 저는 다 보이 다 보이 저는 이게 형이 뻥카를 치면서 시그널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건데 진짜 디테일이 다 분별가능해. 그럼 말 없이 그냥 제 플레이 네, 할게요. 아 제가 다 지도자의 길을 걸었으니까 이 형님이 뻥카 치는지 진짜인지 알겠습니다. 예. 혹시 공책 같은 거 없나요? 저는 약간 좀 욕심 갖춘 느낌. 지도자 느낌 내보게. 아 지도자 느낌이요? 아 지금 어디 아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자는 왜 김봉준 이상호 이런 애들인가요? 아니 왜 아 예 아직 안 끝났고요. 아 예 편합니다. 방금 캐치했어요. 아 네네네네. 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캐치한 시청자분들 계십니까?
방금 디테일 배우 끝날 때쯤에 에어본으로 꼼짝이 없잖아. 저는 이거 끝나고 딱 말씀드릴게요. 우선순위 예. 전력 예. 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저는 일단 끝까지 집중하겠습니다. 방금 딱 판단한 챌린지 종류랑 똑같았어요. 방금만 놓고 봤을 때. 아 실수 한번 했네 이거. 아 실수 한번 했어 이거. 실수 한번. 실수 한번 했다. 실수 한번. 딱 방금 플레이에서 느꼈다. 특출나진 않구나. 평범하구나. 예. 아니 저 실수 한번 했어요 지금. 실수 한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유님은 게임 관전만 하는데도 두세 생기가 있고 똘망똘망한데 왼쪽 분은 눈도 우리멍청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네. 여기까지 천천히. 아 딜러들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 여엘이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그만 좀 처먹어라 돼지 새끼야. 피시는 포토 있는지 나오면서 진짜가 다 보인다니까 게임 볼 줄 아시는구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빠져 제발 빠져. 그냥 제발 그냥. 아이스 이러면 좋아 이러면 좋아 이러면 좋아. 아니 왜 또 왜 왜요? 아 왜 왜 왜요? 잘하고 있어서요. 아니 그렇지 그렇지. 발발발발 다 빼놨어 다 빼놨어. 전멸이랑 조식에 다 빼놨어 형이. 그렇지. 얘도 궁극기 빼놨어. 궁극기 빼놨어. 궁극기 빼놨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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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 빼놨어 이겼다. 이겼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제 백 중에 한 75. 75나 돼요? 예? 75나 돼요? 아 75 정도. 아 저는 사실 저는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플레이 좋아하는데 진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냥 롤드컵 5세트라고 생각하고 게임했습니다. 그러면 깜냥 이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 일단 확실한 거는 S급 게이머의 재능은 없다. 냉철하게. 아니 어떤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 어떤 부분이? 근데 이게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아 예 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아 절대 저 진짜로 저 오늘 모든 피드백 다 받을 준비 됐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스터를 보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네. 이게 아가리만 털고 이제 티어가 안 오른다? 맞죠. 저 사기꾼 되는 거예요. 저도 맞죠. 이제 이미지 타격 가고 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네네네네네. 아 일단은
캠퍼를 굉장히 좋아해. 저 드시는 거에 비해서 리턴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교전에서 좀 못했나요? 어, 많이 못했어요, 교전에서. 인퍼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티어 아닌 교전 능력을 가지고 있던데. 그러니까 플레이스타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기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평가는 이렇게 플레이스타일 마스터 때려 죽어도 못 찍어요. 이 교전 능력으로. 일단은 제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교전 능력이. 아, 일단 첫 번째. 예, 여기요. 예. 아니. 왜 여기서 짜오한테 모든 스킬을 그냥 다 때려박는 거예요? 짜오한테 궁 박는 게 약간 최악의 수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못해도 야 레나타한테도 궁 썼어야 됐다. 여기서요? 네, 짜오를 간지다가 이제 어차피 짜오 저 시점에서 이제 잡는 거 확정인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스펠을 몰라서 그래, 애들. 예. 그러니까 교전을 잘하려면 결국에 스펠 유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스펠 상대 유무를 무조건 알고 교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내가 제시하는 방향성대로 해서 맛을 짓는다? 솔직히 챌린저는 좀 빡센 금화까지는 한 5년, 한 3년 정도 더 하면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아예 여긴 거랑 노려볼 수 있는 거랑 아예 달라. 3년이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하잖아? 뭐 10년에도 금화는 못 찍어요. 마스는 찍었다 이거. 아예 노릴 수 0%야. 근데 이건 가능성 있어요. 아니 3년. 아니 금화. 그거를 잘 생각해봐요. 뭐죠? 그러니까 무작정 캠프를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캠프를 먹는 게 이득일까? 가는 게 이득일까? 그걸 잘해야 돼, 정글. 일단 캠프 눈에 보이는 거 다 먹고 남는 시간에 뭘 하는 팀원형 정글러. 아, 그러면 팀원을 탈 수밖에 없어. 라이너가 그때까지 버텨주면 게임 이기는 거고 당해준다? 그럼 게임 져야 돼. 한 개 먹을 때도 생각을 해야 돼. 어, 이거 늑대 먹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가서 이거 이득 볼 것 같은데 거기서 견적을 내. 근데 만약에 가서 잘못됐어. 그럼 이제 데이터 쌓는 거야. 아, 이때는 그냥 캠프 먹는 게 맞았겠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일주일 월장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해야지.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막 형이야 하면서 막 이제 캠프 들면 이거 답도 없어요. 꺼내겠습니다. 뭐요? 아니 사실 저는 리신은요 정글러가 갖춰야 할 그냥 기본 소양이 맞죠. 근데 이제 상호형 혼혈이잖아요. 예? 혼혈. 서포터의 피와 정글러의 피가 섞여. 아니요 저 서포터의 피가 안 흘러요. 그럼 뭐예요? 저 그냥 완전 정글러, 찐정글러. 도연미음님 별풍선 200. 캠프를 도는 게 이득일지 갱킹을 가는 게 이득일지 손익 계산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미 어디서 게임을 해야 될지. 자, 이게 만약에 프로신인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미 뱀픽 끝나고 30초 때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것도 설계를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잘 몰라고 들고 밥점 뭐 푸시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다 모르는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게. 근데 솔로 랭크에서 일단 그렇게 연습하는 게 좋아요. 내가 뭐 시작하고 어떻게 설계를 할지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래 3캠 하면서 바텀 각이 나오면 가고 아니면 풀 위로 캠프 돌겠습니다. 레전드 한국 빛. 경제왕비 기롱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바텀! 챔프가 한 30살 늙은 미신이 나오는 것 같네. 800호 이거 바텀 3캠프 먹고 그냥 갔어야 되나? 먹을 때 웰스마를 또 안 쓴 거예요? 그냥 아 그러네요. 뭐 웰스마 쓰면서 갈 걸 그랬네요. 제가 먹은 제가 딱 말한 기능이 언제라는 건데요? 방금 딱 기능이 없다라는 게 결정적인 거죠. 나 칼부 먹을 때 저 그 부시 위에 와드도 안 하고.
돌격. 한대만 더, 한대만 더. 나이스. 이게 라인, 형이야. 라인 놔둬, 라인 놔둬. 이게 나야, 이게 형이야. 집중. 명탁. 와. 그래! 집중하겠습니다. 와, 역시 의외성 넘버원이다. 쉬운 각은 못하고 어려운 각만 잘하네. 그래! 날라가 버릴까? 그래. 어, 잘하는데? 마치 리신은 조금 늘었습니다. 진짜? 제가 아까 예, 아까 비에고 또 궁 쓰는 걸 봐가지고 확실히 잘해. 에메랄드 수준 이미 넘었어요. 저.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성장 잘했으니까 제가 한타 무조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신기하게 잘해. 그래! 에이, 아야, 아, 아니 뭔가 신기하다. 아 방금은 당구각이 삭삭 나와가지고 한번 차봤습니다. 예, 한번. 뭔가 이게 어설픈데 잘해. 예? 그러니까 뭔가 아니, 직관 뭐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니 왜? 예? 아니 방금 괜찮지 않았나요? 아니 뭔가 이제 개인하는 거는 되게 어설프고 좀 못해 보이는데 좀 잘한다. 아, 방금 당구각 되게 예쁜 거 아닌가요? 지금 잘했어요. 저 이거. 네 참... 리신은 딱 입안에서 은퇴합시다. 잉?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예. 한계가 뭐예요 리신은? 마스터까지 아니 그랜드마스터 목표 아니야? 맞아요. 아니 리신으로는 마스터 그 이상 어차피 마스터는 리신 못 써요. 예?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이제 갈고 닦을 수 있잖아요. 그치. 선생님 잘해요. 아니 저 아니 고점 있어요 선생님. 아니 진짜 이거 치권 같은데 이거 뭐야 저, 이거. 저 갈고 닦아봐요. 저 진짜 저 한번 살짝 와 이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딱 이 판이 이거 리신 은퇴하면 되겠다. 박수칠게. 아 원래 박수 칠 때 떠나야 돼. 아니 저는 아 저 박수 저는 구질구질하게 늙어서 그냥 아 기력 다 쇠퇴하면 그때 은퇴하겠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야 돼. 아 이상우 리신 잘했지. 이렇게 내면서. 들어와.
말하잖아. 실전에서. 네. 아 근데 어때? 아 이게 사실 저는 리신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어나서 딱 이만큼 해본 거예요. 리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아 근데 제가 형 리신 해야 돼 진짜로. 아 리신 아 근데 리신 정글러니까. 아 정글러니까 정글러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상처받지 마. 아 나 상처 안 받아요 진짜로. 리신하게 너무 병들고 늙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손이 안 움직여. 손 안 되는 거 알잖아 하면서. 아니 계속 반박자씩 늦어. 여기가 이제 다이아큐에서 먹힌 거지 위에 큐에서 얄짤 없어. 그냥 바로 뚝배기 깬다니까. 방금 너 드레이븐 찰 때 못 느꼈나 혹시? 마지막 첼키 한 번 보여주세요. 예? 아니 전 제 장비 아니잖아. 아 첼키 한 번. 아 첼키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정치적 보복 안 하니까 잖아요. 아니 보복은 아닌데. 아 나 궁금해서 그래. 아 나 이런 피드백 못해.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 첼키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진짜.